똥 냄새나. 똥먹었니? 헤어지자고요? 흥미 때 심해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양치질은 다 틀린 거예요. 알았어? 네. 꿀팁을 알았어. 오! 정말 음성 톡이 오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쌤! 제가 진짜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얼마 전에 한 달 사귄 남친한테 차였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입냄새가 너무 심하대요. 아씨, 입냄새가 심하다니요. 저 정말 누구보다 양치질도 잘하고 충치도 없는 편인데 대체 왜 입냄새가 심한 걸까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한 달 사귀었는데 입냄새 때문에 헤어지자 그러다니. 그런 남자는 헤어지기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입냄새를 먼저 잡고 나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어떨까요? 쌤, 저는 양치를 잘하는데 왜 입냄새가 심할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잘한다 그러는데 평생 30년을 살았으면 30평생 계속 안 닦은 부위가 누구나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양치를 잘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야 되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36.5도의 더운 여름날 입안은 축축하죠?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1년, 30년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입냄새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 입속 세균이고요. 입냄새 주범의 90%는 요 입속 세균입니다. 잇몸 속을 들여다보면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 우리가 뭘 먹었다 하면은 그거를 먹이로 먹고 뿜어대는 거예요. 똥냄새를. 두 번째, 스트레스예요. 입이 파싹파싹 마른다는 얘기가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침샘 분비가 줄어들어서 침이 없으면 입냄새가 많이 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술, 담배 같은 기호식품. 그래서 입냄새 나게 하는 건 당연하고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입냄새가 나고 또 흡연도 입냄새를 나게 하니까 끊어야 되겠죠. 입냄새의 네 번째 원인.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생리가 원인이에요. 생리하느냐 짜증나 죽겠는데 왜 그럴까요? 요 나쁜 세균들이 성호르몬을 먹고 더 똥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졌을 때, 임신했을 때 호르몬 변화가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일단 침이 마르면 입냄새가 나니까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해야 돼요. 둘째, 치과 가기. 치과 가서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스케일링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술, 담배 이렇게 하시면 끊으셔야 되고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입안을 건조하게 하니까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넷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으셔야 돼요. 자꾸 너무 안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냄새가 심해져요. 적절하게 먹어줘야 침 분비도 활발해지고 이 입안 운동이, 혀 같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입냄새 때문에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치과부터 가서 원인을 찾아보자. 이게 사랑입니다.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사랑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랑하세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